그 지금 이제 조금 독특한 직업으로는 좀 보이면서도 어찌 보면은 이게 좀 신에 가까운 사주예요, 이게. 시대요? 신의 사주로도 보인다, 이 말이라 본인이. 그래서 이제 이게 어찌 보면 예술로도 보이고 지금 하는 게 직업이 좀 독특하게 좀 보인다, 이 말이라. 그래, 지금 이제 어찌 보면 이게 외골수적인 기질로도 좀 보인단 말이죠. 그래, 앱범 무용하는 사람, 앱범 춤추는 사람, 앱범은 그럼 혼을 담고 있는 사람, 이제 이런 걸로도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는 조금 특별한 직업으로도 보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으로도 보여요. 이게 신을 좀 가지고 있는 치유사, 능력자로도 보인다, 이 말이지. 좋게 얘기를 하면요, 치유사로도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좀 뭔가는 이 우리의 능력보다는 신의 능력으로도 좀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도 좀 봐야 돼, 본인을. 그래, 지금 왜냐, 이게 신의 몸주야, 지금. 신의 저좀 어느 이 왕래를 하는 어떤 이런 몸적인 것도 지금 그게 감지가 지금 많이 돼요, 지금요. 그래, 그런 걸로도 좀 보이고, 본인이 아까 내가 허리가 아프다 했잖아. 그러기 때문에 어떤 그런 사람들도 치유 능력도 좀 있다고 봐야 돼, 본인이. 아픈 사람들을 치유를 하는 어떤 이런 능력을 가진 걸로도 봐야 된다고. 그래서, 본인이 그거를 다 모르고 하기 때문에 좀 우울증이나 이런 게 본인이 다 휘감는 거, 땡겨오는 거를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뭐 두통이라든지 이런 거 아니면 지침. 그, 뭐 수업을 하거나 본인은 수업이라 생각하겠지요. 그런 거를 이렇게 하고 나면은 본인이 좀 지침이 온다, 이 말이라. 몸의 피로감 같은 거, 이런 거좀 온다, 가는 거. 그런 걸좀 아셨으면 좋겠고. 지금 하는 게 운동적인 어떤 이런 부분에 표현적인 부분은 본인이 만족을 하는가 모르겠는데, 그외 시간은 좀 우울하다고요. 우울하기 때문에, 별로 기쁘지 않다, 지금 이렇게 나와요. 별로 기쁘지 않다, 두통도 좀 오고. 네, 가끔 이렇게 막몸 많이 쓰거나 하면은 네, 두통 있어요. 뭐가 궁금해요, 지금? 궁금한 건 사실 아무래도 진로적인 게 그러니까 하면서도 이게 맞는 건지나 아니면 내년에 이제 결혼을 하는데 네, 결혼도 해요. 그래서 지금의 삶은 사실 만족은 하는데 뭔가 중간중간 좀 뭔가 이게 맞나? 100%다 만족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네, 만족하는 게 그러니까 좀 본인이 이걸 왜 하는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뭔가 이제 표현하고 막 이런 부분은 괜찮는데 100%에 다 충족이 다안 되는 부분이 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지금 나는 좀 후달린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치유자. 그 사람들은 분명히 만족감을 하고 가고, 성과를 보는 게 몸이라도 성부를 본다 해야 되겠나. 그죠? 그런 게 있는데 본인한테는 그 대가성보다는 아픈 게좀 와요, 그게. 그 정도의 차이라 해야 되나. 그꼭뭐 돈의 어떤 이런 수입보다가는, 우리가 수입도 뭐 개입을 안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런 거보다가는 본인이 좀 많이 지치는 거지, 지금. 그러고 그걸 배워는 거기 때문에 한다, 응용을 한다, 이러기에, 그렇게 하기에는 그 이제 신의 영역을 모른다는 거에서 내 몸신이 있어. 그런 거에서 이제 조금 우월감 이런 게좀 많이 크다 보니까 본인 존재감이 없어지는 거지, 자꾸. 그죠? 그래서 지금 즐겁지 않은 거지, 뭐.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지금은 또 이제 지금 시기적으로 조금 자리 잡지 못한 어떤 불안감적인 것도 지금 좀 있고요. 결혼은 지금 뭐 올해는 9살이라서 안될 끼고, 그죠? 내년에 그 예정대로 지금 이루어진다고는 나와요. 올해는 조금 전반적으로 기운이 그런데, 올해 지금 그래도 생일달은 지금 넘어왔거든요. 생일달 넘어왔고, 지금은 별로 좋은 게 없어. 그냥 이대로 넘어가지만 그렇다고 나쁜 것도 없어요. 별로 나쁜 것도 없고, 어차피 올해는 이대로 그냥 가야 되는 기운. 그렇다고 썩 나쁠 건 없다 했잖아. 그렇고, 지금 언니랑 뭐 별로 크게 답답한 건 없는 것 같은데. 네, 답답한 거는 크게는 없어요. 그렇다고 별로 좋은 것도 없어요, 그냥. 별로 좋은 것도 없고, 그냥 이 시점에서 뭐, 딱히 다급하거나 뭐, 이런 것도 없는 것 같아. 아무래도 근데 돈이 안 되니까. 돈이 안 되는 거는 뭐, 언니가 다른 직업을 갔든지 해야 되는데, 그 부모한테서 좀 어차피 결혼해야지 분리가 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쪽은요. 그렇게 좀 나오고, 언니가 아니면 다른 업종으로 그 조금 더 이렇게 해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은 그 요가 학원 차리가 나오는 것밖에 없어요. 네, 요가 이제 다음 달에 차려요. 그걸 좀 이쪽으로 좀 나오지요, 좀. 아, 이쪽으로 나오라는 게좀 시내 쪽으로라도 저 구모 쪽에서 좀 떨어져 아. 나왔으면 좋겠어요. 분리를 좀 대놨고 이렇게 나와. 그 본인이 아까 전에 했잖아. 수입적인 부분도 현 그거에서 생각을 안할 수가 없다고 했잖아. 지금 최고 고민이라 하면 요거야, 그냥.
근데 부모가 좀 놔준다면은 이거 좀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부모는 결혼하고 움직이라 하지 않겠나.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좀 지금 약간의 무기력증이 좀 있어요, 본인도. 이게 부모한테서 너무 좀 의지를 했다 할까? 아니면 속박이라 할까? 좀 매여 있다 할까? 근데 본인이 이걸 박차고 어차피 생일달이 지금 지났거든. 3, 4월로 이거 이동을 하라면 해도 돼요. 이거 3, 4월부터는. 그래, 본인이 이거 내가 스스로 이거 나올 수밖에 없는 걸로 지금 아마 시내 쪽이라든지 본인이 조금 개적으로 이거 지금 나오라고 나오는데 자꾸 병들어 지금 허리가 많이 아프잖아, 아마. 허리가? 본인은 안 아프다 해도 내가 볼 때는 지금 이거 혈이 뭉치는 거야. 그거 하던 일이 멈춰야 되는 거지. 더 이상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지. 이동을 나오셔야 돼. 안 그러면은 자꾸 그게 병약해지는데 뭐 마음병 들잖아. 그러면 시내 옮겨서 자꾸 더 치고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 본인은 이거 예술 표현을 한다 이까지만은 치유의 목적밖에 안 된다고 나온다고. 그래, 내 능력을 더 이상은 평가받고 더 활동성으로 펼쳐나가라 이렇게 했거든. 근데 본인이 그게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안 그러면은 학교 관공서라든지 뭐 유치원이라든지 이렇게 끼면서라도 본인의 활동 영역을 조금 더 키워나가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라도 자꾸 뭔가를 넓혀가야 되는데 본인이 지금 이 세상 안에 갇혀 있는 거 똑같단 말이지. 그래서 지금 뭐 결혼만 기다리고 있나? 뭐 이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 그래, 활동성이 없다는 거죠. 그래, 그 부분에서 어떤 이걸 할락하니까 이동밖에 없다. 이게 지금 3, 4월에 원래 이동을 좀 해야 돼, 본인이요. 본인 별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이동할 생각이요? 마음은 있다 하더라도 움직여지질 않아, 본인이. 전 오히려 좀 더 가까이 자연 안으로 아예 들어가려고 했는데. 아니요. 근데 본인이 이 산 속에 아직까지 갈 그거 자연으로 들어갈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거 좀 불빛 속으로 나오라 했거든요. 이거 하렴 속으로 나와야 된다니까. 그게 이게 땅을 밟아야 되는 사람이 있고 이거 불빛 속으로 나와야 도심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 사람이 있거든. 근데 본인은 나와야 되는데. 그 불빛 속으로 들어오라 했는데. 근데 왜 자꾸 자연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사실 그거를 그냥 치유 농장을 이미 시작을 했고 또 재밌기도 하고 하니까 좀 더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저도 오히려 이 치유 농장을 수단이나 매개로 방송 같은 것도 이렇게 인터뷰도 막 들어오고 그럴 때는 그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거를 통해서 앞으로 강연이나 아니면은 그렇게 좀 컨설팅 같은 거를 좀 하고 싶어서 오히려 제가 농사를 짓는다기보다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중간에 이제 그걸로 돈을 벌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는. 근데 그거보다는 아직은 그게 조금 때일러요. 네, 맞아요. 그건 아직까지 때일고 언니가 있잖아. 뭔가가 아직까지 이게 잡혀갖고 있으면서 그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언니가 아직까지 그것만 보고 가기에는 지금 때이르다고. 때가 이르기 때문에 언니가 도심의 거를 뭘 잡고 있잖아요. 그쪽으로 뻗어가 가야 되지. 그건 아직까지 너무 일러. 그래서 지금 언니는 지금 바로 그쪽에서 가갖고 한 블록을 있잖아. 한 공간을 지금 뛰어넘어 버리는데 그 언니가 꿈은 좋다 이 말이야. 생각은 너무 광범위한 거는 좋은데 그 방식은 좀 틀렸는 것 같아요. 너무 앞섰어요. 내가 볼 때. 근데 그거를 물론 부모님이 그 어떠한 부분에서 지탱이 되면 좋은데 그래도 언니가 이걸 활용을 하기에는 부모님 걸 다 활용을 내가 갖다 쓰기에는 언니가 그래도 공간의 벽이 너무 많다고 나와. 그래서 언니가 더 우울해. 그 언니가 안 되는 거 더 잘 알 텐데. 그런 갈등이 있는데 일단은 해야 되니까 지금 하고 있으니까. 하고는 있는데 여기서 그래도 그거는 몰락하면 한 5년 봐야 될 건데. 그 한 5년 동안에 언니가 그거를 이겨야 돼. 안 그러면. 거기서 이제 갈고 닦고 이기는 이 시간에 그 공백은 언니가, 여백은 언니가 채워야 돼. 아니면 이제 그 다른 거랑 같이 병행을. 그렇죠. 병행을 하면서 이제 아까 전에 했잖아. 학교나 뭐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언니가 시간적인 거라도 투자를 조금씩 하면서 거기에 공백을 견디든가 아니면은 지금 왜 약간 도심지 쪽에 언니가 작은 학원이라도 운영을 하든가. 요가랑은 그럼 괜찮. 그렇죠. 요가 학원을 따로 차리든가 그거를 활용을 조금 하셔야 돼. 아니면 그 학원 쪽에라도 학원이나 이런 데 왜 언니 그 오후 수업반 이런 거 있잖아. 방과후. 네. 그런 쪽으로 언니가 이제 시간 강사로 그걸 알아보셔야 돼. 그렇게 언니가 예백을 채우고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갖고 이 시간은 언니가 최소 5년은 봐야 될 거야. 5년, 7년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언니가 그런 어떤 그 자리를 잡아서 가야 되지. 그 시간 동안에 기다리고 견디는 시간이 너무 크다는 거지. 지금 언니도 그 정도는 지금 계산 놓고 있을 건데. 네네. 그죠? 근데 계속 이제 조급해지니까. 근데 언니가 지금 조급해지는 그거에서 언니 면목 온다니까.
그 멘탈이 강하면은 또 모르는데, 그죠? 근데 사람은 언니가 지금 욕심은 있어. 맞아요. 머리도 있고. 머리도 있고, 아마 그림은 아마 언제 그려놨는 건데, 지금 뜻대로 되던가요? 뜻대로 안 되잖아. 그 가니까 본인이 자꾸 갈수록 희미해진잖아, 그죠? 그니까 거기에 그거를 좀 활용을 좀 해요. 그래, 자꾸 우울해지지 말고. 그래가지고 결혼 타기 전에 스트레스 때문에 안 돼요. 어디서 왔어요? 어디서 왔어요? 대구에요. 아, 대구서 왔어요? 네네네. 아니, 그 지금 그 하고 있는 데는? 경산이요. 경산 쪽에? 그거 좋아. 네? 좋아. 요가 좀 안 하고. 아, 네네네. 어제도 너무 멀어. 아, 경산의 촌인가? 그렇죠, 뭐 경산 촌 아니죠, 뭐. 근데 그 경산은 뭐 촌은 아니다만 경산도 그 맘스 부대들 많잖아, 그 아파트 단지. 아, 맞아요. 그 뭐 유모차 부대 막 이런 데로 좀 들어가, 그런 데로. 그런 데서, 그런데 어디 하고 나나 좀 차리던가, 안 그러면 엄마들 이래 좀 많이 모이는데. 그런 데로 좀 가서 시간 타임이라도 이래 좀 하면 안 되는가. 그래갖고 본인도 좀 그런 데서 엄마들하고도 좀 어울려야 돼. 그래야지 있잖아. 그거 아직까지 젊은데 그 촌에 가서 암만 자연하고 함께 한다 하시면 좀 너무할 것 같은데. 그래서 좀 놀고 나이트도 좀 가고 해야 안 되나? 아, 이제는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많이 놀아서. 노는데 뭐 치치던가? 아, 네, 이제는 괜찮을 것 같아요. 진짜? 네. 다른 거는요, 내년에 그래도 결혼하고 이런 거는 다 그래도 뜻대로 이루어져. 근데 너무 지금 있잖아, 내가 볼 때는 본인은 안 가도 돼요 이까지만 이 사주 끼도 있단 말이야. 친구들하고 아직까지 도심의 불빛 속에서 아직까지는 밤바람 맞고 좀 댕겨야 돼. 밤이슬도 좀 맞고 있잖아. 친구들하고도 좀 젖어야 된다 이 말이라. 근데 그 가서 농사 짓고 뭐 막말로 방공기 차 그 촌에 풀벌레 소리만 듣고 살기에는 아직 안 된다. 촌에 그 뭐 있는 공 모르겠네. 뭐 없죠. 좋아.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오히려 아무것도 없고. 소리도 요즘은 도시가 좋긴 한데 어느 때 너무 복잡하고 너무 밝고 그래서 종종 그렇게 가는 거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니까 그거는 저도 평일에는 나와서 일을 좀 해야겠다고 그러니까. 생각하고 있어요. 맞아. 그러니까 언니가 지금 약간의 불안증도 좀 있어. 아마 그 언니가 아마 다 읽었는 거지. 돌아가는 걸 한번 다 읽었다 이 말이라. 그 언니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촌이 좋다 말은 이래 하는데 지금 거기 가서 답이 안 나온다는 거 한번 다 읽고 있어요. 똑똑하니까는 아마 빠르거든. 그래갖고 여기서는 지금 몇 년을 이렇게 버텨야 된다 하는 거야. 본인이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한번 느낀 거야. 그러니까 약간의 이거 할 수 있는 그쪽으로도 언니가 좀 알아봐요. 네. 알아보고 나면 괜찮아요. 딱히 있잖아. 뭐, 니 뭐 답답노 이렇게 하면 할 말 없는 거고. 그죠? 또 이대로 견디기에는 시간이 너무 지루한 거고. 그런 거라. 시간 활용을 조금 더 해요. 알았죠? 네. 몸매 관리 너무 잘한 것 같아. 다른 건? 다른 거는 저희 엄마가 좀 일찍 돌아가시고 또 아기를 낳으면서 좀 몸이 되게 망가졌는데 누가? 엄마가 개인적으로 그런 것도 괜찮을까 싶어서 저는 바로 결혼하면 또 아기도 갖고 싶고 한데 헐 언니야는 지금 스트레스만 좀 안 받으면 될 것 같아. 요새 스트레스 때문에 가는 거고 뭐 엄마는 그때 뭐 왜 그랬었는가 모르지만은 그 언니야는 될 수 있으면은 병원하고 좀 가까이 있어요. 그 불안증이 있으면. 그래서 나도 딱히 뭐 언니가 그런 불안증이 있는지 난 모르잖아. 그래 언니가 아직까지 시골로 들어갈 건 아니야. 도심지로 좀 나오라 했잖아. 그래서 언니가 시골 산골에 살 그건 난 아직 안 보인다 했잖아. 그래서 저 언니는 여기까지 뭐 저 큰 병원부터 가요. 좀 작은 병원 가지 말고. 근데 애 가지고 큰 병원 댕겨. 조금 약간의 그런 심리적인 것도 있잖아. 그러니까 애기 가지면 언니는 대학병원 댕기라고. 그러면 되지. 그러고 뭐 그거는 언니한테는 지금 내가 뭐 아직 결혼도 안 한 사람한테 뭐 엄마가 그랬다고 해서 뭐 언니야 니도 그렇다 이거는 말 안 하고 싶어요. 지금 나 사주에는 그런 거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또 뭐 결혼도 안 했는데 그리고 삼시는 뭐 신랑 쪽으로 많이 좌지우지가 되는 거지. 언니야 니한테 뭐 진정 쪽에서만 삼신이 자지우지 되진 않아요. 그거는 나중에 이제 궁합을 본다거나 그때 가서 염려하면 되는 거고. 지금 언니 닥치지도 않았는 것 같고 생각하지 말고. 건강한데 왜? 네. 왜 그런 거를 아마 걱정을 해. 엄마가 그래 가셨다고 해서 내까지 그러진 않아요. 알았죠? 네. 지금 뭐 건강하게 운동 잘하고 있는데 왜?
별로 그런 거는 안 걸려요, 지금. 애기도 씩씩하게 잘 올 것 같은데. 네. 2월 29일 생인데 뭐. 어, 몰랐어요, 음력을 그렇게. 그게 음력인. 음력. 오. 2월 29일 마지막 날이네. 음력 2월 마지막 날. 29일이 없는 날도 있거든. 네. 없는 날도 있어요. 그래가 이 날은 있었네. 2월 29일 날이거든. 그래, 언니 고구마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 그, 애기였고, 막, 애기 안 못 놓고, 애기 놓다 잘못되고 이런 건 없어. 엄마는 그때 그 해운에 그랬겠지. 꼭 뭐 본인 놓고 그랬을 거야. 딴 데가 안 좋았겠지. 원래도 좀 건강이 그렇게. 그래. 그 뭐, 애기 놓다가 죽어야 되지. 맞지? 맞죠? 근데 애기 놓다 죽었는 건 아니잖아. 네네. 그래. 원래 몸이 안 좋으셨겠지. 이래 맞아요. 생각해요. 그건 사주 타고 나는 거지. 명이라 하는 거는 맞지? 그러니까 그거 일어나지도 않았는 걸로 본인이 너무 염려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래도 본 사람 중에 최고물 정해요 지금. 아, 네, 그래서 다 어지러워가지고. 너무 죄송해가지고 일단 신청은 했는데 궁금해서. 네. 근데 이제 막 다 어지럽고 막 좀 오늘 힘 빠지고 아팠거든. 근데 본인 들어오기에 최고물 정한대. 네. 최고 이쁘고. 네, 감사합니다. 그래, 몸에도 예쁘고 우리 장군 할아버지 좋다 하는데. 열심히 살겠습니다.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 뭐 최고 몸도 마음도 최고 건강한데. 좀 해 우울한 거 빼놔놓고 보자. 네. 그래, 얼마 예쁘구만. 다음에 또 결혼하기 전에 한번 와요. 또 네, 놀러 와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